제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투부정사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명사적 용법은 기본적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이 주어, 목적어, 보어 다 이제 해석이 달라요. 먼저 주어를 먼저 보시면은 은이라고 해석돼요. 뭐뭐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예문 먼저 보시면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하실 때 그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투부정사를 먼저 찾아내시고 이 투부정사를 주어로 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자연스러워요. 그다음 목적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적어는 주어랑 다르게 뭐뭐 을로 끝나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I like to watch SF movie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SF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보어가 있는데 보어는 끝에 뭐뭐이다 이렇게 끝이 되나요? 예문 보시면 My hobby is to play ga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 쉽게 알아채릴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My hobby가 주어예요. 그리고 이거 이게 그리고 서술어. 네,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맞으면은 그건 보어예요. 그래서 내 취미가 게임을 하는 거고 그게 맞으니까 그건 보어예요. 목적어를 이렇게 빗대어 설명을 해보면은 내가 이 주어 내가 SF 무비는 아니니까 SF 영화는 아니니까 그거는 보어가 못 되는 거고요. 내 취미는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게 맞으니까 이건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형용사적 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은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다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It's time to sleep이라고 돼 있는데 to sleep이 타임을 꾸며줘요. 그래서 지금은 잘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은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르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 조금만 풀어 이거를 읽고 문제 조금만 풀어 보시면은 금방 감 잡기 쉬우실 거예요. 감사합니다.